저희가 또 다른 표절 피해자를 만나 얼마나 똑같이 베꼈는지 직접 확인해 봤더니 목소리만 다르고 판박이었습니다.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기 콘텐츠를 더 쉽게 베낄 수 있어 비슷한 피해가 점점 쌓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이어서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미나니가 복제품으로 의심하는 다른 유튜버의 콘텐츠입니다. 방금 물방울이 입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량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. 방금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셨나요? 소량이나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2분 15초짜리 동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대본과 화면 구성이 동일했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이 대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영상은 곧바로 삭제돼 민영사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저작권 신고로 하려고 했으나 먼저 다 사라져가지고 다른 조치는 못 취했는데. 최근 미국 IBM 연구소를 다녀온 콘텐츠 영상을 편집하고 있지만 손 하나 까딱 않고 표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. 그분들 엄청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노출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다른 표절한 그 채널들의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게 되거든요. 유튜브 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가는 유튜브 생태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보는 사람도 시간 낭비고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일이죠. JTBC 유선입니다.